네, GPL 쇼매치입니다. MVP 오존 그리고 매드인 타이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화진,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가리온 고현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그 GPL 오늘 결정전 전에 네. 먼저 치루어져야 했던 쇼매치입니다만은 네. 약간 태풍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약간 딜레이가 되어서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치러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화면을 봤을 때는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나가지 않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환호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팀들도 이제 해외에서 기세가 굉장히 드높다는 거죠. 네. 네. 살짝 걱정이 되는 건 네. 너무 빨리 끝날까봐. 아니 게임 전에 네. 저랑 이제 MVP 선수들이랑 채팅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멘붕이 오지 않을까 해서 네. 혹시나 경기력에 영향을 줄까. 강키가 데이트를 갔다 하니까 옴무 선수가 멘붕을 해갖고 언빌리버블 치고 난리가 났었죠. 언빌리버블을 치고 네. 일단 지금 언뜻 봤을 때는 MVP 네. 우정 같은 경우에는 완전 본인들의 주체를 다 뽑았거든요. 네. 게다가 바텀은 미러 매치입니다. 베인과 쓰레쉬 듀오 똑같이 만나야 하거든요. 네. 네. 약간 그렇겠지만 이제 그 아 스킨까지 똑같아요. 네 그렇네요. 이거 자존심 대결인데요. 매드인 타이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게 팀명입니다. AHQ의 웨스도어 그리고 TPS의 오리얼 스파이더의 모닝 그리고 GB의 NL이고요. 네. TPA의 J입니다. TPA도 좀 오랜만에 보네요. 이거는 뭐 네, 별일 없으면 무난하게 그렇죠. 뭐 일단 객관적인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일단 나고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올스타전이라는 게 네. 실력 좋고 인기 좋은 선수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호흡을 많이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에 반해 이제 우리나라 팀은 여태까지 호흡을 맞췄고 심지어 지난 시즌 우승까지 가져간 실력이 굉장한 쟁쟁한 선수로 이루어져 있는 MVP 5전입니다. 일단 그 GPL 올스타 쪽에서 특이한 점은 트위치 정글이에요. 트위치 정글. 네, 트위치 정글이기 때문에 네. 은신을 활용한 기습적인 갱킹이 굉장히 강력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레드 먹고 2렙 갱킹을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가는 트위치들이 있는데 네네. 이거 걸렸거든요. 제이 맞추고 들어갔고요. 전멸. 네, 전멸했어요. 일단 시작이 좋죠. 야, 임프 구른다. 트위치 정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장인어른에서 나왔었고 그렇죠. 트위치 자체가 원딜로서 굉장히 급부상하기 이전에 네. 정글로 쓰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특히나 그 여기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전멸 없이 점화를 드는 트위치 정글도 있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갱킹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근데 일단은 전멸을 역시나 도주기가 없다 보니까 네, 전멸까지 안전하게 든 모습이고 이 조합에서 일단 그 GPL 올스타 쪽 조합에서 약간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탱커 라인이 없다라는 거죠. 네, 앞 라인에서 버텨줄 만한 탱커 라인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케넨의 후방 갔을 때 이제 존야의 모래식이라든지 케일의 궁극기 네, 이걸로 좀 버티는 건데 네. 예, 그게 약간 불안 요소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치 정글이 좀 흥해서 라이너들에게 좀 힘을 많이 실어주고 라이너들이 좀 MVP와의 그 성장 차이를 벌린 다음에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우선은 지금 순서가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도어는 원래 미드라이너가 맞습니다. 맨 위로 올라가 있지만 네. 미드 케일이고요. 그리고 탑 캐넨입니다. 모닝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번개 질주를 먼저 찍었네요. 그렇죠. 네. 그 인베이드 상황에서 전멸하자 전멸이 없는 제이를 먼저. 그렇죠. 스몰로 댄디 가져갑니다. 역시나 지금 2렙 갱킹 들어왔죠. 상대 블루 먹고 2렙 갱킹을 네. 들어와서 좀 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트위치 노리고 있어요. 아무 대기하고 있는데 쓰레쉬도 따라오거든요. 아 상대 레드 뽑아먹으려는 은시 쓰고 근데 이거 지나가야죠. 쓰레쉬인데 그러게요. 아이고 얘 맡아야 지금 사연성과 약간 비난하고 네 이거는 계속 싸웠으면 MVP 쪽이 불리했죠. 네 케일이 합류하고 그 다음에 쓰레쉬 죽어있던 쓰레쉬가 이제 합류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잘 뺐어요. 네 어쨌든 굉장히 정석적인 플레이로 깔끔하게 먼저 퍼스트 블러드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져갔고요. 네. 댄디 한 번 더 미드 음파 맞았어요. 음파가 지금 마크 들어왔고 HP 네. 반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반자영님이 오늘따라 좀 가차 없는데요. 네. 네.
자 그리고 남의 블루까지. 네. 아 다른 선수가 지금 어 네. 이거는 아, 아까 먼저 아 이거 무리했어요. 피죠. 네 이거는 조금 무리했어요 다른 선수가. 네. 타워 사거리 안에 드는 저기 거리였거든요. 그 때문에 약간 그 거리 계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온무 선수 약간 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 있고요. 네 초반에는 당연히 나우스스가 케넨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죠. 네 CS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웨이브 한 개 정도 중간 라인에서 기회를 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어요. 빠르게 복귀한다면. 근데 역시나 MVP는 지금 강력한 바텀 라인이죠. 네. 네. 어쨌든 순간 이동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역시 손해 없었고요. 미러전인데 지금 완벽하게 일단 그 리신의 초반 갱킹 때문에 갱킹 덕분에 라인전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트위치가 자, 트위치 합류했죠. 네. 근신으로 외복이에요. 외복입니다. 이거는 어둠의 통로. 네. 아 끝까지 쫓아갔다가는 일단 사형 선고 나서 빗나갔습니다. 어둠의 통로 굉장히 적절했고요. 네. 두 개뼈가 맞춘가 싶었는데 굉장히 빠른 서로 지금 손이 정말 빨랐죠. 네. 네. 자 지금 캐네는 진짜 바쁘게 움직여줘야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주 압살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되면 캐넨이 나섰을 때 좀 힘들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번개질주를 쓰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쇠약 걸리면은 캐넨이 아무런 힘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라인에서 네. 유지력 같은 것도 좀 그렇죠. 힘들어지지 않나요? 평타 견제도 이제 나서 스태미나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패시브 효과 때문에 체력이 좀 단다 할지라도 패시브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요. 네. 네. 자 핑크와드까지 막아주면서 시각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웨스트우드 웨스트도어 웨스트우드는 상표죠? 참나 네, 다른 선수 눈치 잘 챘죠. 네 약균이 이제 다 떨어질 때가 됐더니 네. 맨정신 나오면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네요. 약에 취해 있는 게 나은 것 같네요. 웨스트우드에서 뭐 받으신 거라도 있나요? 없어요. 아, 다른 선수가 지금 깊숙이 들어와서 트위치 이렇게 되면 오리얼 매복 이러면 잠시만요 당신 죽어요. 여기요 지가 죽었어요. 당연히 죽죠. 심지어 동의분도 맞추지 못했거든요. 만약 맞추고 말살 뭘 했다고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니 그걸 왜 거기서 공격을 하죠? 약간 의문의 플레이? 매복으로 아슬아슬 살아가라 했는데 거기서 평타를 치면 안 됐죠. 평타를 그렇죠. 치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대선수 조금 전에 네. 무리했기 때문에 설마 주거니 받거니 어쨌든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맞다 걸렸고요. 하지만 댄디가 네 대기를 하고 있었죠. 댄디 커버 좋아요. 네. 야 오히려 지금 트위치 때문에 투명감 아 그 투명감지와드 많이 써야 되는 건 MVP 쪽인데 그 상대 투명감지와드를 지우기 위한 그 핑크와드를 투명감지와드를 오히려 지금 GPL 올스타 쪽에서 네 적극적으로 봐가지고 있죠. 지금 이적이라든지 예적에 네 여기까지 트위치의 갱킹을 지금 확실히 살리기 위한 지금 와딩이죠. 네 현재 일단 아 오히려 빠르게 이득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트위치. 블루 카정 들어왔죠. 아 요거는 살짝 실죠. 다들 맞나요? 이거 실패했어요. 그림자 살짝 지금 아 네 이렇게 되면서 그림자 병 넘어가려고 실패했는데 다 아 댄디가 하지만 있나요? 그것도 지금 막 중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음파는 맞지 않았습니다. 음파 실패. 댄디 아픈데요? 아야야. 네 이건 살죠 그래도. 네. 이거는 지금 메디인타이언 굉장히 잘해줬죠? 네. 네. 4대의 실수 놓치지 않고 잡아냈습니다. 그 탑에서 일단 나서스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어서 그다음에 MVP는 일단 보험이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나서스는 지금 보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정도의 CS 차이가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없죠. 네네. 아니죠. 예, 나서스와 캐넨이라는 챔피언 생각하면 확인했어요. 자, 오히려 끌리고요. 아, 트위치. 하지만 뒤에 오히려 체력 없어. 하지만 이거 트위치. 선고 맞선고였거든요. 제이 약간 오버한데요. 야, 아, 스턴. 야, 그 3 제이가 3타 마지막 쉴드로 쉴드.
실드 살았어요. 야, 근데 그 와중에 죽어가는 와중에 제이 선수가 사형 선고를 림프 선수에게 사형 선고를 맞췄어요. 네, 진짜. 아 성공 고마워. 점을 쓰면서 공격은 늘었지만 이건 아니었죠. 이거 무리였죠. 네, 이건 무리였어요. 살색찍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 전멸을 하면은 뭐 아 전멸이 빠지면서 그냥 목숨 내준 꼴이 됐네. 어쨌든 네. 죽을 거였다면은 앞전멸 네 보호막 전멸 모두 썼습니다. 와 지금은 마타가 정말 슈퍼 플레이. 아 그렇죠. 네 확실히 얘네도 잘해주고 제이도 뭐 해줄 수 있을 만큼 해줬습니다만 사실 오리얼이 체력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텀을 찌르러 왔던 것 자체가 좀 약간은 네. 예, 아쉬운 결과가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옴무 선수가 예 지금은 귀환을 안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체력이 많아서 예 템을 사고 싶었었나요? 잠깐의 귀환 라인도 들었다가. 상당히 좀 밀려난 라인이기 때문에 좀 아쉽겠죠. 이렇게 되면 트위치 정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패했다고 봐야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예.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요? 지금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원딜로서의 능력 또 원딜로서의 어떤 힘도 지금 나올 수가 없고 네. 아 다시 한번 노려요. 네 근데 지금 미니언이 많아서 일단은 와드로 체크를 했고 바텀이 이거 진짜 바텀이 완전히 파괴당했거든요. 네 지필 올스타가 바텀이 정말 좀 현수가 실수로 좀 무너지게 됐습니다. 하늘과 제이 그나마 지금 GPL 올스타가 그 뭐랄까 위안거리를 삼는다면 케일의 성장. 이렇게 되면은 철저 손에 너무 많이 보는데요. 자 이거 번개질 쳤고요. 쇠약 무닝? 무닝? 쇠약은 좀 더 썼었거든요. 제드가 야 여기서 나대가 가게 두어라 빠세. 그렇죠. 내가 적절한 예. 로밍을 통해서 먼저 문을 끊어줬습니다. 라인전에서 지금 CSI가 케일과 많이 벌려지고 굉장히 힘든데 네. 그거를 일단 로밍의 킬로 일단은 격차를 줄이려고 하고 있네요. 그동안 케일은 당연히 미드 타워에 압박을 주고요. 리신이 좀 막아주고 있는 것 같죠. 중재 있죠. 중재. 인파 맞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N은 이거 위험하겠는데요. 물론 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랜턴 타기 전에 방어 전멸? 아 요거는 아슬아슬하게 살았죠. 방어랑 방어 실드랑 물약 때문에 살았어요. 네. 네. 와. 위험한 상황이었나 보네요. 어찌 됐던지간에 케일 역시 점화 전멸 다 빠졌습니다. 경기 재미있게 지금, 흘러갑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네. 지금 옴무 선수가 네네 라인전을 이기고 있어요. 헉. 이 정도면 나서스가 이 정도면 이기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아 그럼요. 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그 미드가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 웨스트 도어인데 뒤에서 트위치 노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모닝이 죽겠는데요. 아파 자 오무 근데 잡나요? 아 근데 이거 공격진 될까요? 오무 잡히네요. 네. 네 킬도 오니 가져갑니다. 아무튼 그 웨스토가 그 아유사쿠라켓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고랭커 네. 대만 선수로 알려져 있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채팅에서도 그 마타 선수가 다대하고 넘사벽 표시 아시죠? 보등으로 쫙 표시해놓고 아유미라고 네.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웨스트도가 아유미사쿠라켓인가 했었는데 그렇겠죠. 네. 트위치가 지금 탑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지금 드래곤 갖췄고요. 네. 아우 예 구르기로 사용 선고 잘 펴줬고 임무 선수, 임프 선수. 자, 자의 CS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바텀은 많이 기울었어요. 바텀은 뭐 이미 거의 뭐 게임이 끝났다고 보셔도 되겠고. 네, 이건 당장 뭐 레벨 차이가 2레벨 차이. 미드에서의 차이를 일단 좁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MVP는 올 그 GPL 올스타 같은 경우에는 바텀을 이거를 케어를 해줘야 될지 이거 케어가 필요하긴 할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트위치도 다시 한번 지금 바텀으로 무빙을 하고 있는 거고. 아 그래도 방금 나서스를 잡은 것 때문에 일단 탑라인을 밀어냈어요. 그래도 나서스는 이제 다시 한번 들어오고요. 네. 에이 여기까지만 1차 굉장히 많은 데미지를 입혔어요. 예, 그 이거는 GP, 뭐 예, GP 올스타가 지금 컨셉 잘 잡고 있어요. 네. 예. 라인전 빨리 끝내고 포탑
밀겠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푸시 메타 쪽으로 네, 생각을 이제 돌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포탑을 먼저 빠르게 밀어두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맵 장악을 하겠다. 우리가 시야 장악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제대의 암살도 막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예언자형이 빨리 마셔주면서 와드 최대한 지어가면서 나서스가 기습적으로 텔포 타면서 싸움 유도하는 것도 막아야 네네네. 되겠고요. 자, 어쨌든 킬드 자체는 7대 3으로 밀리고 있는 대만 올스타팀입니다. 하지만 타워를 두 개나 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미드 타워죠. 네. 네.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골드는 드래곤을 또 가져간 것도 있고요. CS가 특히 바텀에서 워낙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치하겠죠? 하지만 매복으로. 네. 이거 유체와 뭐 Q를 교환하는 셈인데 이거는 큰 손해가 전혀 아니죠. 그 대만 올스타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약간 성급하게 유체화를 킨 감이 있네요. 네. 확실히 MVP 표준의 바텀 라인은 네. 예, 정말 탄탄하네요. 이프 마타가 네. 아우 신났어요. 자, 레벨 차는 계속해서 1, 2레벨 이상을 벌려놓고 있고요. 지금 같은 정말 이런 미러전인데 듀오 둘 다 네. 차이가 약간은 나는 모습입니다. 텀 1차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드 다대는 빌지어터 적검 그리고 야만의 몽둥이까지 받고요. 영웅가모 티치 왔는데 아 이건 완전 벤다이 그램인데요. 얘네 먼저 딜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우와 성공! 아파 죽을 것 같지만 이건 한 번만 아 여기까지 쫓아와서 막아줬는데 어쨌든 잡히네요. 베인 찼어요. 베인 찼어요 잡히네요. 그거 지금 베인 바깥으로 차냈죠. 와 이거는 제이도 잡힐 수밖에 없죠. 빈디 야 살았어요. 랜턴으로 야 네. 와 4인 갱이었고 너무나 깔끔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다 살았다는 것도 굉장해요. 사실 그 지금 NL, 제이 그리고 오리얼도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줬거든요. 네. 4대 3의 싸움이었는데 타워를 끼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다 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MVP 오전 잘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마타, 인프, 다대, 댄디 모두 너무 잘했습니다. 네. 댄디 선수 끝까지 영역분도 아껴두었다가 네. 네. 타워 쪽으로 어그로 네, 타워 쪽으로 들어가려는 베인을 바깥으로 차내면서 좋았죠. 그리고 니신에게 또 타워 어그로 끌려 니신이 포탑 한 대였으면 죽을 체력이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또 랜턴 어둠의 통로로 살려낸 마타 선수까지 플레이 좋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킬 상황이 10대 3 그리고 물론 타워는 두 개를 앞서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미드 타워를 먼저 밀었다 네. 라는 것이 좀 크긴 합니다. 매드 인 타이언 하지만 MVP 오지원이 글로벌 골드는 좀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4000골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만났죠. 자, 이제는 맞싸움이 안 돼요. 이제는 안 돼요. 레벨 차이도 있고 아 너무 아픈데요. 예. 이거 핵땅콩이에요? 땅콩이에요? 핵땅콩. 네. 땅콩은 맛있는 거고요. 아 오리얼 왔는데 눈치. 이거 채는 아 스턴이 걸렸고 도격병에. 자 일단 K까지 오기 때문에 트레반전, 이거는 살기 트레반전드. 좀 힘들어요. 밖에서 퇴치가 다 밖에서 야. 네. 이거는 굉장히 잘해준 거죠. 그렇죠. 네버스 팀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MVP 오존이 자꾸 바텀을 노리는 것처럼 매드 인 타이어는 계속 탑을 노려준다라는 네.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미드 밀리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바텀까지 여기도 또 걸리고요. 제이 아 여기다가 살아가네요. 불러서 그런다. 자, 이거 포탑을 못 깨서 아직 네, 예 포탑 만약에 깼으면은 계속해서 추격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네 포탑을 아직 못 깬 상황이라. 자, 댄디가 자 여기서 다대 선점하고요. 야 전멸로 빠졌어요. 재판 나갔는데요. 모란검 쓴과 동시에 지금 전멸로 빠져나갔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한 번 더 이거는 야 너무 순식간에 잡아버렸습니다. 사실 채찍으로 끈 이후에 네. 성공고 고통받고 있네요 오리얼드. 결국은 옴물을 하나 잡아내면서 바텀 2차 그리고 미드 1차 너무 큽니다.
손해가 좀 막심한 상황이고요. 네. 다들 잡히나요? 그리고 하지만 아, 아이고야. 네. 위쪽에서 갑자기 케일이 튀어나왔네요. 그러면서 또 드래곤 가져가는 MVP 오존. 지금 제가 잠시 현지 그 관계에서 영상을 봤는데 네. 도서관 같아요. 아, 이건 이해가 되죠. 자, 이거 자, 영웅 감옥. 야, 영웅 감옥 위치 좋아요. 네, 애들 정말 잘 살아가네. 이거 괜히 끌었다가. 아, 이거 다 다시 야. 마태 영웅 감옥. 마태 영웅 감옥. 감옥. 뒤에서 애네를 인프가 잡아내네요. 체력이 정말 없었는데 빠르게 빠지지 않고 혹시나 해서 좀 밀어는 갖고 기다리다가 누가 그걸 잘 노려줬습니다. 이거 베인 못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재. 네. 마타 일단 잡힙니다. 아, 일단 케일은 지금 정말 잘해주는데요. 네. 자킬 영대 1호씨입니다. 사실 그 뭐 중재 사고 너프 등등 여러 가지 너프 이후에 케일이 잘 안 보였는데 잘 쓰네요 이 선수. 네, 그래도 케일이 뭐 너프가 됐다 하더라도 지속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좋은 챔피언이 맞거든요. 네. 캐리력도 있고. 네. 자,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가장 신난 건 마침 비춰주고 있는 옴무입니다. 네. 기분 좋죠. 그렇죠. 방해 안 받고 농사 질 수 있거든요. 아, 뺏겼어요. 이거는 뭐 블루 뺏겼어요. 강타가 있기 때문에. 네, 강타로 뺏겼죠. 네. 하지만 복수 중물 표시. 이건 야 뺏겨도 괜찮아. 내가 다시 가져오면 되거든. 찍기는지.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다 달라지는데요. 어? 네, 그럼 다시 자, 죽음을 드리겠습니다. 죽음. 네. 버프는 돌고 돕니다. 순고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음에. 네. 드리겠습니다. 네, 드려야죠. 아이고야. 내놔 필요 없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그래도 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어느덧 타워도 3대2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바텀 같은 경우 2차까지 밀었고 충분히 이너타워까지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MVP 오전입니다. 글로벌 골드 차이는 지금 6000골 정도 차이가 나고요. 아, 근데 지금 원딜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네. 캐넨 좋냐 아직도 안 나왔고요. 이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탱커라인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 정글러 트위치 기대할 수 있는 것 어떤 폭딜 같은 느낌인데 네. 그걸 하긴 좀 망했죠 많이. 그렇죠. 특히나 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아 지금 쿼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네. 이용무의 하나 음전자망토 이용무의 음전자망토 차이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레벨링도 2레벨 이제 따라왔고요. 미드 거는 KF뿐이거든요. 지금 GPL 올스타 쪽에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뭐 베인이 너무 잘 컸다는 게 베인이 지금 6킬 0대 3호씨입니다. 그것도 그냥 베인도 아니고 인프의 베인입니다. 네. 생각했던 것처럼 호흡이 안 맞는 그런 문제보다는 약간 라인전에서 조금 이래저래 잘 안 풀렸네요. 네. 현재 상황은 조금 힘든 매드인 타이안입니다. 아... 전멸, 아, 전멸. 빠른 전멸. 네. 왜냐면 살아야죠. 선고도 있고 레드 버프도 있고 베인의 패시브까지 감안한다면 이거 분명히 추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 케일 대 제드 싸우면서 확실히 지금 케일이 많이 유리하죠. 아, 여기서 제 어? 아. 네, 이거 맞추지 못했습니다. 상관없죠. 어, 근데 제이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대 한번 더 잡힙니다. 네, 다대가 이번 경기에서는 네네. 약간 무리를 좀 많이 하네요. 네. 상대적 정글 좀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가 있고 일단 그래도 최소한의 템은 다 나왔어요. 딜템은 그렇죠. 올라카 왕의 검에 초회석 싸움에 야완의 몽둥이 나올 건 다 나온 네. 상황. 딜을 충분히 뽑을 수 있을 만한 템들은 다 나와서 이렇게 되면서 미드 2차 압박합니다. 베인 캐리냐 이게 케일 캐리냐 약간 갈리는데 약간 애매한 것이 베인이 굉장히 잘 컸습니다. 인프의 베인이 굉장히 잘 컸죠. 하지만 제드와 나서스가 망하질 않았어요. 그게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대만 올스타 같은 경우에는 케일이 정말 잘 컸어요. 하지만 케넨과 트위치 베인이 약간 망했어요. 근데 여기서 순삭시킬 수 있다면 땡겼거든요. 중재 케넨이 잘 파고들었어요. 케넨이 잘 파고들었어요. 인프를 하자 인프가 밀어냈습니다. 자, 베인 여기서는 베인과 베인께 맞대결. 와, 댄디가 잘 찾고요. 베인 야, 네. 하지만 다대 한번 잡히나요? 아 댄디도 위험한데요. 잡혔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노터 오히려 압박. 온무가 와요. 나서스 등장. 사막의 분노. 아파요. 아, 이렇게 되면서 그냥 씹어먹죠. 나서스가 자, 뒤에서 베인. 뒤에서 인프 인프 온무는 빠졌는데요. 인프 마무리. 인프
아이고야 잡히죠. 마지막 구르기 한 방에 왔어요. 네, 캐릭까지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근데 뭐 큰 그 트위치라도 일단 트위치가 있었으니까 약간 갈렸네요. 업무가 그렇죠? 그 어둠의 통로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양쪽 샌드위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억제가 밀립니다. 아, 이거 억제까지는 지켜야겠는데요. 지킬 시절 리신 불안했고 아 여기서는 내주게 네 어? 중재는 풀이 아, 좀 빠르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죠. 예 지금 마타가 아 한 번 더 세요. 마타가 랩 던졌는데 약간 거리가 멀어지면서 실패했고 도약벽을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아, 예, 전멸 이렇게 되면 오리오리 오리오리 죽어요? 중재도 안 주고 댄디 마무리 중재 아까 쿨 왔거든요. 쫓아가나요? 어차피 망한 오리얼이니까 너 혼자 죽어라. 못 쫓아가죠? 아니 HQ하고 TPS 사이가 안 좋을 수도 리신. 있고 리신 아 여기서는 또 캐닌이 와요. 날카로운 소용돌이는 퍼포무력과 쇠야 아 중재를 네 마타 선수의 깨같이 사용 성공은 빗나왔고 일단 어? 어? 중간 표식? 캐넨 뒤쪽에서 여기서는 슬시가? 마타가 오고요. 좋냐? 야 좋냐? 하지만 이거는 잡히죠. 잡습니다. 뭐 지금 이건 약간 나서스 텔포로 확 바론 가죠. 아 이거는 그렇죠. 그 지금 GPL 올스타가 부활 시간을 부활 시간이 다 돼 있는데 너무 네네. 무리했어요. 너무 무리해서 억제기를 깨려고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추격을 당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그 GPL 올스타가 그에 맞서서 계속해서 이제 부활한 챔피언들이 합류하면서 네. 차례차례 끊기는 상황이 나와버렸죠. 그렇네요. 앞에서 와 이거는 매드인 타이언이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좀 차례차례 오히려 끊겼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킬은 좀 따라잡긴 했습니다. 그리고 타워 상황도 4대4 동률이 됐고요.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골드는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 MVP 오전입니다. 지금 원딜 간의 차이가 너무 커요. 원딜 간의 차이도 크고 네. 나서스가 너무 무난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게 가장 무서운 네. 부분이죠. 결국 같은 캐리형 챔프인 베인인데 네. 인프가 굉장히 많이 컸고 또 예. 성장하게 냅뒀을 때 가장 무섭다는 또 나서스거든요. 그렇죠. 지금 제이 선수 비스켓 아직도 있거든요. 저 비스켓에 지금 곰팡이 슬겠거든요. 네. 곰팡이 슬 것 같은데 빨리 먹어야죠. 글로벌드 차이가 지금 9000골을 넘어서서 거의 만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한번 암살 누리나 했는데 오리얼이 놓을 앞에 전면 선고하지만 마타가 한번 사용 야! 야 다 돼! 이건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아, 이건 잡히죠? 네 잡히더라도 사실상은 더블 네 잡히긴 잡혔습니다만은 4대1이었어 그러니까 물론 마타가 돕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정말 잘해줬네요. 네 그림자치 순식간에 바꾸면서 전면까지 쓰면서 최대한 살아가려고 했는데 네네네 일단 실패는 했어요. 26분이 지났는데 물론 정글 트위치긴 합니다만 갖고 있는 거라고는 모란 건밖에 없습니다. 오리얼 와드 숫자에서만 네. 봐도 지금 보면 네 시야장악 네, 네. 시야장악이 완벽하죠. MVP가 힘든 와중에도 웨딘 타이언도 열심히 와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글로벌드를 기반으로 한 템 차이가 약간 좀 커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올스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반응은 좀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뭐 이왕 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잘하는 그렇죠. 모습 보여주고 와야죠. 네. 네. 자 어쨌든 지금 온무도 굉장히 잘 컸어요. 아까 말씀하신 정말 무섭다는 무난하게 큰 나섰습니다. 네. 아우 방금 무난하게 크기만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네. 마타 선수가 예측 사용성을 내렸었는데 네네. 맞지는 않았지만 일단 날카로웠어요. 트위치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경로에 상성을 던지면서 네. 일단 감은 나섰어. 여기서는 트위치가 전 아 이거 트위치 정글 트위치 아는데요. 인프 위험한가요? 인프도 살아나요. 난둥이 터뜨렸고요. 야 파고는 들었습니다만은 구르기로 캐넨 사거리 구극기 사거리 밖으로 벗어나죠. 아 너무 아파요. 그냥 막 들어오죠. 네. 사실 이렇게 캐넨이 날카로운 소용들을 써주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딜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됐어요. 캐넨이 유치아 쓰고 전멸 쓰면서 지금 파고 들었었는데 그거를 네. 지금 구르기로 사거리 밖으로 절묘하게 벗어났고요. 네. 이거 지금 중재 쓴다고 빠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이분들이 체력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옴무 옴무도 굉장하고 지금 인프도 정말 아까 그 물렸나 싶었는데 그것도 살면서 오히려 나머지 챔피언들 모두 죽게 됐네요. 오리올이 오늘 아까 경기도 그렇고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아 이제 게임 끝나겠는데요. 네 제드가 TC를 마무리. 네 마무리하고요. 이것도 살아가네요 오무는. 사실 이렇게 뭐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더도 뭐 넥서스가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즐기고 있죠. 네, 마지막 세레머니까지. 네 자, 이렇게 되면서 GPL 쇼매치입니다. 이벤트전 MVP 오존 그리고 메드인 타이완 네, 경기는 MVP 오존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박수가 나오고 있네요. 네.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잘한다는 걸 한 번 더 느껴받을 수가 있었고 네.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서로 전혀 호흡을 맞추지 않은 선수들끼리 또 팀을 짜서 나온 거라서 또 이럴 수가 있었죠. 그렇죠. 또 그냥 저희는 또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당히 잘한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재밌는 경기였고요. MVP 오전 선수 그리고 메드인 타이언 올스타 선수들에게도 모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경기가 이제 GPL GB가 올라가게 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거 여러분 이벤트전만 보신 분들께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얼마 남지 않은 롤드컵까지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이화진이었고요.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신 가리온 고현기 해설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